네, 선생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혹시 마음속에 품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싱글이세요? 그렇죠. 근데 만나시는 분 없어요? 근데 그 이혼하신 분이 왜 나는 아직도 선생님 마음속에 있다고 말이 나오죠? 그래도 제가 한 10년 됐거든요, 이혼한 지. 근데 초기에는 꿈에 한 번씩 명절날 되면 되기 전에 꿈에 나오기도 했어요, 그 가족들이. 그래서 한참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틀 전에도 제가 꿈에서 그 사람이랑 다시 합쳐서 다시 이혼하는 그런 꿈을 꿨거든요. 다시 또 이혼을 했다고? 네. 근데 저는 싫은데, 꿈속에서도 저는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그런 분위기로 해서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도 그랬거든요. 저는 결혼하기 싫었어요, 그렇게 좋은 가정 환경이 아니어서. 근데 제가 그때 연애를 오래 한 것도 있지만, 근데 그 집에 시집 가고 나서 선생님 몸안 아팠어요? 몸 아프고 그런 거는 없었고요. 그냥 좀 일적으로 좀 많이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쵸. 의도치 않게 그 계속. 웃긴 게 거기에서는 며느리 잘 만난 꼴이야. 왜냐? 그 집은 어떻게 보면 제자가 하나 나와야 되는 집이에요. 네, 맞아요. 아버님께서 응. 그쵸. 스님이셨거든요. 왜 오늘 그렇게 밖에서 스님 스님 했나 했다. 근데 그 집도 신줄이 있고 도력이 있는 집이라 제자 하나가 나왔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상하게 그 집이 되게 싫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또 내가 그랬잖아요. 선생님 마음속에 근데 또 그분이 있어. 왜냐? 미운 정도 정이에요. 근데 또 웃긴 게 뭐냐? 애증 아닌 애증도 있고 또 하나는 안쓰러운 측은스러운 마음 또한 있어요. 선생님이 알게 모르게 그 베이스가 깔려 있단 말이야, 지금. 그렇다 보니 선생님이 그 사람을 100% 삭제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꾸만 마음이고 생각이고 머리고 들다 보니 그집 귀신이 자꾸 선생님한테 따라 붙은 격이에요, 지금도. 그렇다 보니 선생님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는 해요. 네, 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눈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끊어진 건 아니고 같은 직장에 있다가 자꾸 상대방이 약간 저한테 관심 있는 그런 걸로 이제 계속 제스처를 취하고 이렇게 해서, 저도 그 사람한테 처음에는 그냥 친구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그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날 좋아하나? 저도 이제 그렇게 감정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확인을 해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발을 자꾸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 선생님 눈에도 이상하게도 자꾸만 멀어지고, 웃긴 게 선생님은 다가가려고 하지만 거기서는 뒤로 물러나고, 또 선생님이 뒤로 물러나면 거기서 이상하게 네, 맞아요. 살랑살랑살랑 꼬리 치고 있고. 네. 귀신농관이야. 와, 그래도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다 귀신 탓이고, 다 신탓이냐, 오늘. 죽겠다. 오늘 촬영하는 게 너무 힘든데, 진짜. 아니, 그래서 제가 너무 깝깝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렇게 이혼하고 한그 다음에 이혼,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정리 다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만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서 아예 저는 이제 남자 복이 없나 보다, 그래서 아예 남자를 안 봤거든요. 뭐 누가 소개팅 하자고 해도 계속 거절했었고. 근데 선생님이 타고난 사주팔자 자체가 선생님도 가물은 가물이에요. 신가물이에요. 그 소리 들으시죠?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너무 좀 그런 거예요. 자꾸 꿈도 그런 잘 꿈도 맞아 꾸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 제가 그냥 제그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냥 말이 말이 나오고.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시집 가고 더 심해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이혼하고는 괜찮았다 생각하는데, 어쩔 때 보면 제가 좀 애기 같은 행동을 많이 할 때도 있고, 그러고 제가 하는 말이 마주 들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되게 섬찟섬찟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지? 그냥 넘겼어요. 그냥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니까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하니까 그랬거든요. 어쩌다 한 번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네? 아 그냥 뭐 그러니까 전에 저희가 뭐 20대 때나 30대 때 이거를 보러 가서 그러니까 저희 집안 자체가 칠성줄이 세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냥 그런 거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참 웃긴다. 4살짜리 애가 있어요, 선생님한테? 아니, 애기 신이 4살이라고. 근데 웃긴다. 보통 여자는 애기 동자가 압력을 쓰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동여가 아플서, 여자 애기가. 그래서 제가 그거를 책 오래 들어서 제가 좀안 좋기도 했고 그냥 몸이 안 좋다 생각했는데 안 좋은 거는 이제 마흔 때부터 이제 수술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나이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계속 뭔가 보이기도 하고 꿈도 너무 많이 꾸고 그래서 이게 뭔지를 처음에 너무 장군님이 꿈에 안 비쳤어요. 그게 처음에는 8월 달에 제가 꿈을 꿨거든요. 꿈을 꿨는데 그냥 산길을 가고 있다가 그냥 한적한 산길이에요. 그냥 이렇게 좁은 길처럼 사람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길인데 가다가 굿하는 걸 봤어요. 무당 선생님께서 굿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봐서 아 저게 그냥 모시는 그런 땐가 보다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꽃갈 모자 쓰고 흰색인지 하늘색인지 그런 옷을 입으신 분이 저한테 단지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무서우면서도 이걸 받고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꿈을 깼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또 9월 달인가 그때 잠깐 그날 몸이 특별히 안 좋은 건 아닌데 계속 어지럽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려고 이제 뭐 때문에 화장실에 가려고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문을 열었는데 불은 안 켰어요. 근데 그 순간 핑 돌면서 주저앉았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눈을 딱 감았는데 그 찰나에 그런 장군 같은 그 갑옷 같은 거가 그 찰나에 잠깐 보이더라고요. 그게 화경. 그래서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앞전에 뿜뿜도 것도 있고 해서 제가 보러 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추석 때, 이번에 추석 때, 뭐, 저희가 제사를 절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때도 어떤 무당분한테 엄마랑 아빠랑 저랑 이렇게 갔는데, 그 예전에 옛날에 보면 여기에 뭐 창고 같이 이렇게 미닫이 문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부채랑 그 고무신 같은 건데 그냥 고무로 만든 게 아니라 집신 같은 건데 색동으로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딱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깼거든요. 나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선생님은 무당이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자신이 없거든요. 나도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내 느낌도 그래서. 하면 잘할 것 같기는 해. 근데 나는 차라리 이거를 신을 좌정을 시키고 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지금은 조금 괜찮거든요. 전에 그냥 자기 전에 그냥 검은 그림자가 보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냥 잠시 그냥 그런 폭풍전야야, 지금이. 나는 욕심 같아서는 오늘 이거 촬영 끝나고 선생님 바로 밤에라도 붙였으면 좋겠어. 이제 이러면 손님들 다 하는 말 똑같다. 돈이 없어요. 진짜 제가 돈이 없거든요 지금. 다들 그래. 근데 과부 달라빛을 내서라도 하라 그래요. 안 그래서 살 거야? 그 저는 지금 계속 이제 제가 이제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뭐 다른 연애 선생님들처럼 그거를 그냥 이렇게 툭툭툭 다 해, 내 자주 내뱉고 내 정신이 아니고 이런 거 같으면은 이거를 진짜 이게 맞나 보다 막 이렇게 할 건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잠은 못 자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일을 겪는 것 자체가 그런 거예요, 선생님. 겪어서는 안될 문제야. 근데 선생님이 겪잖아. 하다못해 내가 그걸 몰랐으면 선생님 장군님 안 보였니? 말을 왜 하겠어?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한테 지금 그렇게 감도는 신들이 내 조상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쪽 전 시댁불이란 말이야, 지금. 근데 왜 그런 거예요? 뭘왜 그래?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야, 선생님. 이혼을 했어요? 사람이 이혼을 한 것뿐이지 귀신들 간에 이혼 안 시켰잖아. 이혼시켰어, 귀신들 간에? 따로 그런 거면 그렇죠? 누굴 탓할 거야? 선생님은 싫었지만 어쨌든 선생님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혼인서약서 쓴거 아니야? 맞잖아요. 선생님 탓이야. 남을 탓할 순 없어요. 그거는 제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도 부모님이 반대하시긴 하셨거든요. 어차피 동명동본이고 그래서 반대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차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쪽에서 결혼하자고 하고 근데 뭔가 저는 탐탁지가 않은 거예요. 이 집에 시집에 가면 제가 되게 고생을 많이 할것 같고 하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거든요. 가장 큰 핵심은 그집 조상들을 그 집의 신을 몰아내야 돼요. 왜냐? 지금 제가 폭풍전이라고 그랬죠. 선생님네 본부리의 조상과 왜내 본부리는 내 새끼니까 소중해. 근데 그 시댁부리와 지금 싸우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선생님네 친정이 질게 뻔히 보여. 그래서 제가 폭풍전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느껴지는 게 그렇게 느껴지면 좀 해. 어디를 가서든 뭐 말만 하면 다한테 다 느껴지고 그럼 왜안 했어 여지껏? 아니 그래서 뭐 무당들이 다 사기만 치고 사니 선생님? 아니 그런 거는 아닌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그런 거를 알고 어머니 아버지하고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은 좀 울거나 이런 게 조금 덜한데 그 전에는 막 가슴이 답답하고 미칠 것 같고 제가 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컨트롤이 안 되죠. 모르겠고 모르겠고 계속 나도 모르게 하염없이 계속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여쭤보니까 잘못했다 그러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일을 하게 해줘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이제 돈 모아서 이렇게 해드리겠다, 풀어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조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른 데 어디 가보자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는 정말 제가 정말 지금 현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갔는데 다른 얘기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나고 막 그런 거예요. 제가 어디 보러 가서 그렇게 화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부적을 쓰다 해서 부적을 쓰긴 했거든요. 아니, 신문제를 부적으로 하는 그 무당도 미친년이다. 그래가지고 조금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괜찮다고 하는 선생님도 웃긴다. 그냥 플라시보일까? 그냥 저도 느끼는 게 제가 괜찮으면 아버지가 안 좋고 아버지가 괜찮으면 제가 안 좋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저도 불안한 거예요. 이게 조금 괜찮아지는 게 아닐 것 같고 그래서 그때 그 사장님한테 이제 이거를 신청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도 너무 안 되고 이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당연하죠. 먹구름이 껴있는데 어떻게 햇빛이 비춰? 그래서 일도 계속 직장을 이제 면접도 보고 계속 여러 번 했거든요. 거기에서는 무당 만들려고 주저앉히려고 하는데 뭐가 되겠냐고. 그래서 그런 꿈을 이제 전 남편 꿈을 꾸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자기네들 어필하는 거지. 자기들 알아달라고? 네. 근데 알아줄 필요가 없고 내 쫓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고 싶거든요. 저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싶고 그쪽으로는 아예 돌아보고 싶지도 않거든요. 사람이 양아치면 조상도 양아치야. 뭐 때문에 그랬어? 선생님이 어쩔 수 없어. 선생님이 눈이 뒤집혔던 걸 어떡해. 네. 그거는 인정. 웃긴다. 그 입술이 그렇게 이뻐 보였니, 선생님? 그 웃는 모습이 그렇게 멋져 보였니? 홀린 거지. 그쪽에서 선생님 제자 만들려고 홀린 거지. 귀신농간이야. 정신 차릴만 하면 휘저어놓고, 정신 차릴만 하면 휘저어놓고. 아휴, 아휴, 아휴. 그래서 계속. 잠도 제가 2월 달부터 계속 잠을 못 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다 안 돼서 그 수면제까지 처방받아서 지금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그게 매일같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이제 중간에 스탑하고 그렇게 제대로 잘 수 있는지 없는지도 보는데 정말 잠을 못 자거든요. 근데 뭐가 괜찮아?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제 괜찮아요. 선생님, 사람이 잠을 자야 힘이 나. 네. 근데 뭐가 괜찮냐고. 가장 근본적인 게 안 되고 있는데 뭐가 괜찮냐고. 그래서 지금 되게 힘들거든요. 잠을 못 자는 게 이렇게까지 제가 잠을 못 자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가물이 있다는 것도 제가 올해 들어서 처음 그렇게 알게 됐거든요. 네, 제가 마흔 때부터 이제 사람들하고 지금 선생님이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 어떻게 보면 넋두리를 하시고 묵구리를 하시고 마음이 풀리는 거 이해는 해요. 네. 근데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요 지금. 네, 저도 그렇게 생각. 당연히 그러면 풀려. 왜 무당이랑 귀신 얘기 하니까 그게 답은 아니야 선생님. 하다못해 엄마 아빠한테 손을 벌려서라도 해요. 그래야 살아. 계속 이런 거예요? 계속 있으면 더 신은 오기도 힘들고 가기도 힘들어요. 선생님이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다 알잖아. 근데 뭘 또 확인하려고. 그거를 이제 누르면은 좀 괜찮아지는 거예요? 좀 괜찮아질 거면 안 해요 나는. 완전히? 네. 전화위복이 되게끔 만들어드려요. 요즘도 만나면 사람들하고 코로나 때문이기도 한데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도 사실은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한번 욱 하고 이러는 게 생길 때가 있어서 며칠 전에도 조금 그랬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말을 안 했어도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상하게 저기 거실에서 막 사람들이랑 여기 뭐지 사례자분들이랑 얘기할 때도 재밌었죠. 네. 어쩔 수 없어. 신당에 왔으니까. 자기네들끼리 신나지. 아까 그분들 다 오늘 다 신간물이야. 손님들이 다. 아, 다요? 네. 그러니까 재밌지. 그러니까 친구도 끼리끼리 한다고 그러잖아. 똑같은 거예요. 오늘 내가 부산에 와서 지금 촬영하기 전에 상담을 했거든요. 네. 첫 번째 손님부터 네. 무당하시라고 내가 말을 드렸었어. 다 오늘 그런 손님이야. 진이 빠져가지고 그냥. 그래서 응. 힘드셨구나. 이 신들을 다 느끼고 다 받으니까 다 봐야 되고 어쩔 수 없어 선생님. 이 신은 받을 신이 아니야. 선생님이 못 얼어. 이제 사람 말로는 남이 된 집인데 네. 그걸 못 얼어 모셔 선생님이 무슨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네들 욕심만 채우려고.
막 빨리 보내야 돼. 찢어내야 돼, 선생님이랑. 저희 싱가포르 조상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의 가장 큰 약점이 아빠야, 엄마고. 네. 원래 신드는데 약좀 건드려요. 그래서 큰 거는 이제 아버지가 자꾸 아프시니까 그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선생님의 아킬레스건이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 아버지가 좀 괜찮으실까요? 아빠도. 나 했던 말또 하는 거 싫은데. 네.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사람적으로 할수 있는 게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문제인데. 선생님도 안 다음에 느껴지고 알잖아요. 근데 방법이 없다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쩔 수 없어, 선생님. 그렇게 하는 것 같긴 네. 팔자는 뒤집어도 팔자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것 때문에 계속 해결을 보지 않으면 일도 계속 안 돼요. 더 괴롭혀요, 선생님을. 시간이 있으면 왜? 내가 아까 전에 그분한테 했던 말인데 또 똑같이 말할 수밖에 없어. 처음에 요만큼 찔러서 아야 해. 근데 요만큼 계속 찌르다 보면 이제 무뎌져, 사람이. 그럼 더 아프게 쑤셔, 귀신들은. 딱 죽기 직전까지.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 번도 평생 이 나이대까지 살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때 8월, 9월 이때 진짜 피크였어가지고 그때 정말 그런 생각을 하게 근데 됐거든요.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속에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막 말을 많이 하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네, 한번할때좀 많이 하겠어요. 그죠? 자꾸 선생님이 귀신이 씌여, 지금. 신이 씌여. 선생님이 무당이 아니니까 접신이란 말은 못 하겠어. 스물스물 지금 빙의가 된다고. 귀신이 감도는 거는 괜찮아요. 누구나가 감도라, 조상이 감도는 거. 근데 빙의가 되는 거는 빙의가 되기도 힘들어요. 근데 선생님은 빙의 끼가 있어,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그런 거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전에는 제정신으로 살았다 생각하기는 했는데 이게 내 점점 정신이 심 없어져. 네 점점 심해진 약간씩 그 유튜브에서 보거나 그런 데서 보는 그런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하다는 느낌? 그런 게 약간씩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뭐 어떻게 해야 할지도 다 빼내고 다 보내야 돼. 하나, 둘, 셋, 넷, 내시나요? 다섯, 다섯. 다섯이나요? 허튼 귀신 다섯 있고, 신줄 끊어내고. 제가 애기 같은 행동을 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귀신도 빼내고, 신도 끊어내고, 그래야 선생님이 삽니다. 죄송해요. 내가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어. 지금 나 원래 밖에서 보셨잖아요. 되게 그냥 그려그려 이러고 사는 사람이거든. 근데 선생님이 자꾸 귀신 놀이 하니까 우리 할머니는 싫은 거야. 사람 정신 잡고 살아야 되고, 분명히 문제 해결 좀 나아라, 머리로는. 근데 자꾸 귀신이 지랄을 하니까, 호주바가지들이 자꾸만 선생님을 감싸고 난리부르스를 치니까 선생님이 그거를 귀담아 듣기가 싫은 거야. 인정을 하기가 싫은 거고. 왜? 자기네들은 선생님이 너무나도 재밌으니까. 가기가 싫지. 하는 대로 잘하고 움직이려고 하면 다 움직여주니까.
그 전부터 와 있었던 건데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언제 왔건, 어제 가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선생님 상태가 그러니까. 언제 왔으면 알면 뭐 하게? 뭐 타임머신 있어? 사람들하고 이제 일을 하러 가고 할 때도 계속 제가 의도치 않게 계속 내가 그랬지, 일이 선생님. 결혼하고 나서 몸안 아팠냐고. 신병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나가기 싫죠? 저는 안 그랬거든요. 2월 달부터 쉬기 시작하면서 잠을 못 자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집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그런 할머니 귀신이 있어. 내가 찍어줄게. 할머니 귀신 하나. 그러니까 선생님 집 밖을 못 나가게. 네. 그리고 할아버지 하나 있어. 근데 꼰대야, 우리말로 치면. 부인도 둘이야. 그 할아버지가 감돌면서 선생님이 개인의 사람들한테 말이 심하게 나가. 그리고 또 하나, 할머니가 또 있어. 근데 선생님 가끔가다 폭식 안 하니? 예스올 노르만 해요. 근데 최근에 좀 그랬어요. 그 할머니가 광에서 죽었대. 피난 나오다가 광에서 죽었대. 그러다 보니 자꾸만 먹을 거에 선생님이 괜한 집착이 쓰고 식탐도 어떤 사람이 괜히 식탐이 생기는 거라.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애기는 귀신도 되지만 신도 되는 꼴이에요. 이쪽 아랫역에서는 조상을 신으로 모시니까 신행세를 하던 귀신이야. 근데 나는 이북구슬하기 때문에 그걸 신으로 안 쳐. 그러니까 선생님이 괜히 삐지고 괜히 혼자 생각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물에 간 사람 수살기. 선생님 가끔 가다가 씻는 것도 싫지 않니? 그 전에도 다섯 다 빼야 돼요. 자, 내가 틀린 소리 했어요. 그죠? 끝. 그래야 살아요, 선생님이. 저희가 얼마 전에 5월 달에 저희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었거든요. 그 큰아버지는 그냥 괜찮으신 거예요. 나쁘지도 않으세요. 선생님, 큰아버지 걱정할 때가 아니야. 네. 봐봐. 지금도 선생님이 계속 그렇게 말을 돌리는 이유가 뭔지 아니? 인정하기가 싫은 거야. 귀신 노름에 휘둘리지 마요. 제가 지금 돈이 없는 관계로 부모님과 상의를 해봐야 알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전에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럼 말씀도 내어 드려요.